어제 시청과 대한문에서 정반대의 집회가 있었지요. 한쪽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동성애 지지자들이 모여서 퀴어 축제를 했고 한쪽에는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교우들이 오셔서 함께 해 주셨고요.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 자리에 현장에 와서 함께 그 현장에 느끼면서 기도하는 또 울면서 기도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봤을 때 이 나라의 빛을 조금이라도 보았습니다. 누차 말하지만은 지금은 싸움의 양상이 달라졌다.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지만 그분을 신앙하는 형태는 성경은 영원하지만 환경과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형태는 그때 맞게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를테면 불과 1, 20년 전만 해도 제 메시지도 그랬고 제가 강조하는 것도 그랬고 배우기도 제가 그렇게 배웠고 개인 신앙만 열심히 하면 됐어요. 개인 영성 그렇게 치중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걸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에 더하여 우리가 또 분주하게 해야 할 일이 또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기도원 다니면서 내 개인의 어떤 영성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을 잘 추구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지금은 당장 큰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 전쟁이 났어요. 지금 전쟁이 났는데 설교자가 강단에서 이웃을 사랑하시오. 아직도 술, 담배를 못 끊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시오. 그리고 총을 드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일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듯이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싸움의 양상이 급속도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10년을 텀으로 바뀌었다면 지금은 뭐 1년을 텀으로 막 바뀌는 것 같아요. 좀 제가 말이 복잡하지만은 여전히 예상했던 대로 지금 정사, 정치, 권세를 잡은 영은 이 흑암의 마귀는 모든 걸 장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역시 어제 그것도 언론에서 편파 보도를 합니다. 현장에 우리가 가봤잖아요. 그쪽이 6만 명 모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측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6만 명. 그리고 사진도 그쪽이 많이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막 길에 누워가지고 반대하는 거. 그리고 어떤 태극기 집회 이렇게 막 휘말려가지고 극보수, 분별 없는 사람들로 취급하는데 현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의식 있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그런데 소망을 봤고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언론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국민들 75% 이상은 이미 지각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댓글에 보니까 90% 이상이 문제가 있다. 동성애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자리에 오지 않았지만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처음이에요. 그런 댓글을 내가 처음 봤어. 내가 내일부터 교회 나가겠다. 누가 댓글을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왜냐? 기독교인만이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자각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천주교는 뭐하고 있냐? 그러면서 자기는 불신자였지만 내가 내일 교회 나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승리죠. 이게 승리.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동성애 문제, 이단 문제, 난민 문제. 난민은 결국 이슬람 문제입니다. 이슬람 문제예요. 난민 그냥 몇 사람 받아주는 걸로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이슬람을 향하여 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30년 미래를 볼 때 이건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라는 거 기억하시고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 더 기도해 주시고 조금 더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읽으라고만 주신 건 아닙니다. 배우고만 있으라고 준 거 아닙니다. 애우라고 암송만 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말씀 16절은 말씀의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준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정의고요. 17절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데 이들에게도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하다. 그렇잖아요? 우리 온전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요. 결심하지요. 울기도 하지요. 회개도 하지요. 근데 말씀이 우리 심령에 없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그 안에 지켜내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은 못 된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말씀이다.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 알아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틀렸는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거든요. 아는데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도 듣는 것도 사실은 쉬워요. 근데 지키는 건 어려워요. 결국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원천적인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말씀에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안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 참석해도 변화가 안 돼요. 그건 뭐냐? 말씀을 우리 안에 지키려고 하는 산순교자적 결단,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힘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달랐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형 교회가 있고 교회예요. 베레아형 교회가 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다른 것이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건 똑같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냐면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은 첫째 간절한 말씀을 마음으로 마음을 받았어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든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말씀을 받았어요. 매주마다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간절하게 말씀을 받았고 두 번째는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정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적이냐 그걸 다시 자기들이 재차 확인해가지고 그 말씀을 상고했다. 깊이 묵상해가지고 맞다 할 때는 즉각 행동으로 옮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듣는 칭찬이 있었는데 신사적이었다 그랬어요. 우리 가진 성경에는 이제 개정판에 너그럽다 그랬는데 옛날 성경이 제가 볼 때는 더 온전한 이제 번역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래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았냐면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 힘이 어디에 있었냐면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살려고 지켜 행하면 지키려고 애쓰고 그대로 살아가면 전도는 절로 되는 거예요. 전도는. 가족이 돌아와요. 자, 이제 지난주에 말씀해 우리가 지금 재차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그렇죠? 살인을 안 하고 사는 건 쉬워요. 사람을 죽이는 게 어렵지요, 더. 근데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는 살인의 범위를 확대시켰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이미 살인한 거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많은 살인을 해왔어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그랬느냐? 예배하러 왔는데 그런 사람이 떠올랐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라는 거예요. 다시. 예배 드리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과 풀고 와서 예배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알지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웠지요. 지난주에 아주 괴로웠지요. 근데 괴로운 걸로만 끝나면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풀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연이어서 십계명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설명이 필요 없어요. 자,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끝. 간음하지 말라. 끝. 도적질하지 말라. 끝.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끝. 요 네 가지는요, 설명이 없어요. 왜 그러냐?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서, 상황이 그래서, 내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이걸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뭐 복을 준다 어쩐다 그런 말도 없어. 끝. 너무 명확하게. 네. 죄는 마약과 같은 것 같아요. 뭐 안 해봤지만은 영화 같은 거 보면 중독성이 심하잖아요. 끊기가 쉽지 않아. 죄는요, 한 번이 어렵지. 일단 지었다 그러면 그 죄가 내 인생을 끌고 다녀버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게 더 강하게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지나면 마약의 그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점점 강도가 세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후회하지만 끊지 못해요. 이게 마약 아닙니까? 죄가 그런 거예요. 죄를 짓고 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일단 짓고 나면 후회해도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간음이 그와 같아요. 음란은 죄 중에서도 죄의 특성을 가장 잘 간직한 치명적인 것이에요. 모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특히나 음란의 죄는 회복 불능의 상태를 만들어버립니다. 장래 유망한 정치인이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한평생 존경을 받은 학자, 거룩한 설교를 하는 목회자,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덫에 빠져버리면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문제, 또는 뭐 폐가 갈려가지고 네파로 갈라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음란이 있다는 거예요. 음란. 그럼 어떤 음란이냐? 뭐 젊은 청춘 남녀가 그것도 문제가 될 정도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느 정도의 음란이 있었냐면 아비와 아내, 아버지 아내와 이 음란하는 자가 있었다. 이게 계모를 말하는 거예요. 계모와 음란죄를 짓는 자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경은 로마 당시, 로마서 1장에 로마 당시에 동성애가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이미 뭐 소돔과 고모라 때도 있었고요. 남색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성경은 이런 아주 조금 불편한 이야기들을 피해가지 않아요. 이게 왜냐?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고상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예요. 그리고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불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 생명이 있고 성경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성경 안에 우리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를 봐야 해요. 하나님의 이런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들, 근친상간, 근친의 살인, 이런, 그리고 모세 율법에 의하면 짐승과 교합하는 사람은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그런 문화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런 불편한 이야기들을 성경은 피해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음란은 육신으로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음행을 비하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살인하는 것도 죄예요. 근데 몸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음란은 자기 몸으로 신체로 짓는 죄다.
그래서 더 악하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성경에 그런 불결하고 악한 죄들이 거론한다면 지금 성경 밖의 세상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태가 세상에 있다가 예수 믿게 늦게 믿어본 사람들은 세상을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수님의 7계명에 대한 재해석을 우리가 한번 알지만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모세는 간음하지 말라고만 했다. 행동으로만 안 옮기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더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다든지 눈으로 흘기는 자, 그것도 죄다. 뭐 여자만 보고 그러겠어요? 남자를 보고도 그렇지. 중년 여인들이 젊은 연예인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게 다 이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상상 속의 간음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는. 상상 속의 간음도 간음이다. 그러면 이런 죄는 뭐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다른 상대방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없게끔 하나님 막아놨기 때문에 그렇지 들여다본다면 우리 못 살 거예요, 이 세상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아세요. 사람은 모르는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짓는 죄가 행동으로 질 수 있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 입구에서 막아버리라는 거죠. 입구에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이야 오늘 필요 없어요 사실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형제에게 분노하고 노하는 자는 심판받지요. 형제에게 라가라고 이건 머리 빈 놈 있나 그런 사람은 공회에 잡혀간다 했고 미련한 자라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그랬어요. 아, 그 정도로 엄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조심해야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니까요. 형제를 무시하고 계속 무시하고 살다 보면 마지막 종착역이 지옥이 된다니까요. 결국은 그렇게 돼요. 보시라고. 형제를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성을 보고 음욕을 자꾸 품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품고 살다 보면 마지막 정신 차려서 정착역에 도착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 그걸 막으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씩 지나가는 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자,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도 마찬가지죠. 비유를 드신 것이죠. 눈 그리고 손. 보세요. 눈을 타고 죄가 들어오는 건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눈을 뽑아버리라고 그랬어요. 손으로 죄를 범하는 걸 막을 자는 없어요.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일단 보고 나면 들어오는 생각과 상상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내 통제 밖의 일이니까. 그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 보지 않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본 다음에는 내 눈이 악한 것을 본 다음에는 통제가 불능해요. 그러니까 보지 않게끔 하는 것은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자꾸만 악한 걸 본다. 그러면 집에 가서서 젓가락을 들고 눈을 꽉 찍어서 빼버리라는 거예요. 응? 칼로 하면 아파.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해야 돼요. 아셨죠? 안경 쓴 분들은 안경을 벗고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빼버리라는 거예요.
내 손이 자꾸만 원치 않는 걸 만진다. 원치 않는 곳으로 내 다리가 끌고 간다. 그러면 다리와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야. 여러분, 당뇨 걸려서 다리가 썩어가요. 아깝다고 두면 온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을 감수하고서 발가락, 발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할 때가 있듯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죄를 떠나서 완전히 살 수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죄와 함께 섞여 살지 말고, 그런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 손해가 오지요. 사람이 떠나게 된다든지, 직장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난다든지, 별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는다든지, 왕따를 당한다든지, 그런 것이 눈을 빼버린 결과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라도 해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127시간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2003년에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미국의 에런 랄스턴이라는 젊은이가 어느 날 혼자 가볍게 옷차림을 하고 준비 없이 핸드폰도 없이 하이킹을 떠납니다. 잠깐 몇 시간 하고 돌고 오려고. 그러다가 그 바위 틈에 추락을 해버려요. 추락을 하면서 커다란 돌이와 바위와 함께 같이 떨어져요. 그리고 오른쪽 팔이 끼어버립니다. 바위 틈 사이에서. 근데 아무런 연락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니었어요. 까불다가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 팔이 꽉 끼어 있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변을 받아가면서 먹으면서 버텨요. 근데 점점점 죽어가요. 이제 방법이 없어. 아무리 소질러도 올 곳이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결단을 하냐면 자기 손을 스스로 잘라버립니다. 가지고 간 아주 작은 칼이 있었는데 살점을 다 도려내고 뼈를 삐뚤어가지고 자기 팔 한쪽을 그곳에 남겨두고 기어서 올라와서 삽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이게 뭐냐? 어쩔 수 없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 눈을 뽑아서라도 내가 사는 것이 낫듯이 죄는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보면 되지요. 안 보는 건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본 다음에는 내 통제가 안 돼요. 본 다음에는 들어오는 생각을 막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안 볼 수는 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지 않도록 하는 건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환경과 음란한 죄의 환경을 특별히 만들지 않아야 돼요. 죄는요, 아시다시피 질병이나 사고처럼 미리 막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일단 저질러 놓으면 감당이 안 돼요. 일단. 유력한 정치인이 자기 모든 걸 잃어버렸죠. 잃어버리고 지금 홀로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시간을 다시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수천 번, 수만 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까? 왜 내가 그때 그 전화를 뿌리치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때 전화를 했을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것이 이 사람의 인생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버린 거지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 짓기 전 1분 그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나의 전부를 걸 수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막는 것. 화타가 명이죠. 화타. 전설 속의 인물일 만큼 화타는 고치지 못할 병이 없는 중국의 명이었는데 이 화타를 사람들이 칭찬을 하니까 화타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우리 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근데 당신의 형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어째서 당신의 형은 알려지지 않았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병을 고칠 능력이 조금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조금 있어서 죽을 사람도 살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형은 저보다 더 위대한 의사입니다. 왜냐? 우리 형은 사람을 보면 앞으로 무슨 병이 걸릴지를 알기 때문에 미리 약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죄는 그런 것이에요. 죄는 짓고 나서 수습하는 것보다 죄의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통로를 봉쇄해야 됩니다. 자, 죄는 세 가지 루트를 타고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이 자꾸 편하려고 하고 쾌락을 쫓아가는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막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쓸데없는 자랑거리. 이런 걸 하다 보면 죄가 우리 영혼에 침범하게 돼가지고 내가 지옥의 입구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음욕이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요셉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아시는 이야기니까. 다윗도 봤어요. 요셉도 봤어요. 유혹의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보고 속으로 상상했을 거 아니에요. 눈을 뽑지를 못했어요. 상상하니까 이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진 힘을 이용해가지고 그 여인을 부당하게 취했습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멸망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뒤늦게 회개는 했지만 그 후유증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여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기억지도 아니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과거에 여러분이 혼자 지었던 죄든지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고 간구한 죄는 우리 주님이 기억지도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해방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앞으로 괴로울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사람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완전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그 후유증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 후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을 봅시다. 똑같이 죄의 환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눈을 빼버렸어요. 도망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도망갔을 때 자신의 미래가 무엇이 기다리는 줄 요셉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죽을 망정 죄짓지 않겠다. 요셉이 이것을 믿음으로 행동한 거예요. 사람은 오해했지만 하나님은 아셨지요. 그래서 그에게 놓여진 고난의 순간이 지날 때 오히려 그 고난은 축복의 디딤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총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고 순결을 지킬 때 그리고 일어나는 어떠한 불이익들은 우리에게 축복의 도구가 되지 결코 멸망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음란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죽을 각오를 하고 봉쇄해버려야 돼요. 젊은 남녀가 섬으로 놀러 갔다. 배가 끊어지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네? 거짓말이야. 왜 몰라? 처음부터 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애초에 가지 말아요. 갈 데가 섬밖에 없어? 천지가 갈 데인데. 막차 끊어졌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문제들이 많아야 되네.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서 죄에 대하여 용납을 하고 타협하는 마음이 단 1%라도 남아있으면 이거는 굉장한 위험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녀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구조 있어요. 여비서 뭐 이런 구조들. 이것이 아주 위험한 구조라는 거예요. 위험한 구조.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구조. 정기적으로 만나는 구조. 정기적으로 문자와 카톡을 주고받는 구조. 하지 마세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제가 어느 기사를 보고 큰 잔잔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재벌 총수가 80이 넘었는데 그분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 치르고 나서 이분이 뭘 먼저 했냐면 자기 비서진들 있잖아요. 가정 살림 돌보고 밥 해주시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모든 자기 집에 드나들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남자로 교체해버렸어요. 남자로. 저는 그분 다시 봤습니다. 그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직장 모임, 동호인 모임, 뭐 운동하러 뭐 등산 다니다가 쓸데없는 일이 벌어지죠. 동창회 모임. 그리고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이성 사이에서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여기도 이제 남자 여자 엉켜가지고 앉아 있잖아. 웃을 때 잘해라고 웃을 때. 그래서 따로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소리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참 슬픈 현실입니다. 나를 죄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약점 그것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약한 고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해요. 그래서 명예를 지키려다가 지옥을 가.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 돈을 지키려다가 지옥으로 가. 어떤 사람은 자식 그러면 또 꼬박 죽어. 어떤 사람은 가정 그러면 꼬박 죽어.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신앙의 방해가 되고 내 영혼을 손상시키는 제2의 통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후로 완전히 끊어버리고 눈을 뽑고 손을 자르는 심정으로 고통을 감수하되 온몸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정사 이야기에서 조금 죄송하지만은 우리 넷째 형수님이 30대 유방암이 걸렸습니다. 너무 일찍 걸렸죠. 다행히 초기였기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이렇게 권했습니다. 절개하자. 깨끗이 도려내자. 근데 우리 형수님이 그렇지 않았어요. 여인인지라 또 젊잖아요. 그러니까 초기라고 하니까 모양을 두고 안에 있는 암세포만 다 제거했어요. 3년 후에 재발을 했고 뼈까지 전이가 되어서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경제적인 손실 그건 둘째치고 옛날에는 그 보험 그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건 둘째치고 어린 딸 하나, 가정 모두가 너무너무 힘들고 불행해져 버렸어요. 자, 죄는 그와 같아요. 0.1%라도 이렇게 딱 떨어지면 안 돼요. 곁을 두지 말아라. 아예 환경 자체를 만들지 말아라. 네. 관용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라는 것은요. 체면, 시대, 사람, 나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 사모, 네. 정치, 종교인, 뭐 군인, 남남, 여자, 여자, 유부남, 유부녀, 연상, 연하 등등 불문이에요. 불문. 유럽의 어느 대통령은 10대 학창시절에 유부녀 선생님을 좋아했잖아요. 아시죠? 결국 결혼했어. 한 30년 나나 차이가? 어쨌든 결혼했어요. 유럽이니까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그래도 대통령까지 되셨는데 어쨌든 지간에 문제는 한 가정이 깨졌잖아요. 유부녀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남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 뭐 예측할 수 없는 일, 전혀 어떤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음란의 영을 통하여 이성 간에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십분 명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음란죄는 하나님 용서하세요. 회개하면 용서해. 그렇지만 주변이 용서가 안 해요. 주변이 용서를 하질 않아. 그래서 그 후유증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린 삼가 조심하여, 아니 생명을 걸고 우리의 전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강력한 무기인 음란의 영에 맞서기 위하여 생명 걸고 싸워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쩐지 아시죠?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도 급속도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끝까지 견지하고 지켜나가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전과물, 피 흘린 거, 몸에 상처 난 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가난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출세를 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나에게 위협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난은 잠깐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앞에 곧 도착하고 있으니 우리의 생명을 다 갈고 거룩함을 지켜서 이 마지막 달에, 마지막 날에 거룩과 성결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 안에 말도 안 되는 생각과 마음들이 침투해 오거든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거든 금식을 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거든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을 가십시오. 직장에서 나오십시오. 그런 일이 생기려고 하거든 동창회를 가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생기거든 내가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떠나십시오. 심지어는 교회도 떠나십시오.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내게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거든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눈이 뽑히고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리더라도 우리 모두 천국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너무너무 귀한 내 영혼. 그렇잖아요? 우리 영혼이 너무 귀하니까 이 마지막 날에 꼭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음란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교회도 세상에 들어와 있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음란의 영에 맞서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범죄하겠는가? 그러한 결단으로 죄를 몰아내고 이기고 끊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마다 약한 고리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강한 고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통로를 통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영혼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에 맞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죄 때문에 정죄함 받고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사 과거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